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 오늘이 오는 게 되게 싫으셨죠, 여러분들. 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연휴 진짜 이제 다 끝났어요. 11월은 하나도 없고요. 12월도 연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래도 주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말을 맞이하기까지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는 오아시스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네. 약간 가을을 맞아서 네. 가을은 뭔가 조금 다 좀 여유 있게 네.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간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가을에는 뭐 이렇게 일단 뭐 고구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구황작물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고구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밤이거든요. 오늘 밤도 있어요. 아 근데 주현님 맨날 그 방송 보시면 오늘은 했대. 오늘은 아, 네, 그런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내일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또 준비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꾸러미로 보실 수 있는데 밤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밤은 오직 9월 말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장 제철일 때가 맛있거든요. 지금이네요. 요 시기 또 지나면 썩어요. 아. 썩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중요한 건 지금 제 옆에 깜빡깜빡 있는 쿠폰 보이시나요? 오직 방송 중에만 받으실 수 있고요. 제 머리 위로 뜨는 게 두 가지 쿠폰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품 쿠폰 여기 하나는 있죠? 꾸러미 쿠폰이 있습니다. 요거 네. 두 개 받아주시고 장바구니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주시면 오아시스는 가장 신선하게 여러분 집 앞에 오전 7시 이전에 새벽 배송으로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아시스 그 배송할 때 포장 상태도 아시겠지만 네. 뭐 일반 포장, 환경을 생각한 포장 오. 아니면 조금 더 보냉제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안녕하세요. 7208님 오늘 1등 하셨어요. 그러면 구성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 구황 작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네. 심지어 공주 정한 알반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정한 휴게소 가면 또 아시네. 거기 대부분의 그 잘 보일 수 있는 입구에 밤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그 정한 알반 밤빵인가? 네, 있어요. 그거 파는데 그거는 판매하기 2시간 전부터 줄 서야 돼요. 휴게소에서. 그리고 하루에 네. 2시간인가 1시간만 팔고 딱 치워요. 한정? 한정으로 해서. 아, 왜냐하면 밤 자체가 여러분 지금이 제철이기도 하고 도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지나면 이렇게 신선한 밤을 먹기 힘들어. 와 크기 보세요. 알라리 크죠? 다 대형 사이즈. 엄청 좋죠? 맞아요. 7호 이사님 어서 오세요. 맛있겠죠 여러분?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밤 같은 구황작물이 없어. 봐봐요 여러분. 생으로 먹어도, 네. 구워 먹어도, 네. 삶아 먹어도 비싼 거 약간 고구마 있구나. 네. 특히나 밤이랑 우유랑 이따 라떼에 드릴 텐데 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빵에 들어가도 맛있고 네. 떡에 들어가도 맛있고 다 맛있죠. 밥에 들어가도 맛있고 저도 군밤 진짜 좋아합니다. 그쵸? 군밤 네. 좋아하시죠? 군밤 좋아요. 옛날엔 밤에 막 군밤 장소 돌아다니고 그 시절 옛날에 있었어. 군고구마도 있었어 옛날에는. 네. 아, 지금은 다 어디 갔어? 찹쌀떡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네. 찹쌀떡. 아 이거 또 느껴지네요. 그쵸? 제니얼이 페이보리 맛이 자 오신 것처럼 진짜. 그래서 밤 지금 네. 저희가 배사이즈로 해서 800g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다 대용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0g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꾸러미 보셨어요? 자, 유기농 정한 밤 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여기 황금향이 또 황금향 갑니다. 황금향. 야, 여러분 황금향은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제철 만감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옵니다. 만감류가 귤, 뭐 황금향, 레드향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황금향은 그야말로 이 고급스러운 귤 중에서도 맛이 고급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맛있다니까요. 그쵸 여러분. 네. 당도 어마어마하고요. 별명 아시죠? 부와 명품의 향기. 그러니까 해서 네. 육과에서 8과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람수는 950g 이상 맞춰드릴게요. 무게 상당합니다. 네. 껍질 되게 얇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황금향까지 보셨고 그러면 지금 아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밤에다가 황금향까지 해서 경단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것도 오늘 다 가져왔어요. 예. 단호박 이거, 경단. 요즘은요. 아세요 여러분? K-POP, K-푸드 제일 유명해진 게 K-디저트래요. 진짜. 이제 건강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K-디저트가 여러분의 뭐 마카롱 이런 거 밀리지가 않습니다. 맛깔창. 이거 보세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아예 또 까서 바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꾸러미 구성 보여드리겠어요. 마트 가면 이렇게 뜯으면 혼납니다 여러분. 이거 혼나 아니 안 혼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사면 되잖아. 사면 되잖아. 근데 미리 뜯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저희가 다 보여드려요. 오아시스에서 가격도 좋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입 하나 쏙 들어가는 크기네. 무농약 찹쌀에다가 네. 국산 팥
에다가 네. 유화제 착색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렇죠. 단호박, 착쌀, 통팥, 앙금까지 해서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세 가지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요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가벼우실 거예요. 제가 좀 빼놨으면 너무 조금, 무거워요. 네. 저희가 또 집에 자신 있어요. 네. 네. 사과즙 이름부터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정직하면 정직한 사과즙이라고 하겠어요. 예,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져요. 네.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열면 안쪽에 네. 포장도 포장 상태도 어유 아우 너무 좋잖아.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치? 좋잖아요. 그렇죠. 쏙쏙쏙 빼먹는. 그렇죠, 그렇죠. 30포 들어갈 거예요. 120ml. 그리고 여러분 NFC 이제 기억하세요. 동호님 착즙 주스는 NFC가 중요해요. 전문이잖아요. 전문이잖아. 예, 또 집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그냥 원물 그대로를 착즙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포고 딱 보여드릴게요. 사과 하나가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착즙을 해서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무가당, 무색소, 네. 무방부제. 어, 그럼 없네. 100% 국내산 사과를 그대로. 안녕하세요, 현이님. 어서 오세요. 설탕 없는 거네요. 설탕 없는 거죠. 색소 없습니다. 색소 없죠. 방부제까지 없어요? 물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NFC가 그냥 착즙이에요. 착즙. 눌러서 저온에서 쭉 이렇게 원물 그대로의 맛. 즙 보니까 아가 생각나시죠? 그때 경북 영천에서 맞죠? 뛰쳐 올라왔던 세 살 삑삑이 아가 있잖아요. 네. 그 아세요? 그날 네. 오후 5시에 결혼식이셨어요, 그분. 네, 저야 나 즙 좀 네. 많이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꾸러미 다 보여드릴 거. 그러면 네. 자 밤부터 갈게요. 아, 밤. 좋습니다. 일단 전체 꾸러미 영상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꾸러미 여러분 구입하시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 번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향도 도착하고요. 메이드 제주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밤 보이세요? 밤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공주밤이 유명합니다. 공주죠, 공주죠. 그 안에서도 정한알밤이 유명해요. 보시는 것처럼 정한알밤으로 해서 대사이즈로 800g 만나볼 수 있고 어머 이건 뭐야. 이건 국내산 단호박 경단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8개가 2개가 들어가가지고 총 16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사과즙까지 해서 전체 다 보시는 패키지가 32,648원이에요. 그니까요. 그니까 네. 32,648원. 밤이 요즘 제철이에요. 하, 진짜. 네, 지금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지금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오아시스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다. 어, 그 짧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요때 딱 많이 이제 먹을 수 있지. 군밤도 맛있어요. 군밤으로 드세요. 나는 이게 밤 모양 중에 어떤 거는 한쪽 면이 동그랗고 어쩌 면 이렇게 편편하고 여기가 동그랗잖아요. 네. 근데 걔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둥실둥실한 애들 들려가 있거든요. 얘네가 너무 좋아. 둥글둥글한 애들. 둥글둥글한 애들 있죠. 잘 익었다. 색깔 보세요. 그쵸. 해서 네. 제가 아예 도마랑 칼 한번 주시면 이거 네. 아예 진짜로 반 잘라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랜덤으로 나 이 뚱뚱하네. 예예예. 예, 예, 가끔씩 잘라서. 이거 받아보시면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그쵸, 썩어 그쵸. 있는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해서 정한 알밤이 얼마나 유명한지 보여드릴게요. 와 야, 이거 자를 수 있을까 조심하셔야 모르겠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 우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 눈이 부셔. 어, 눈이 부셔요. 진짜 부셔. 여러분 보세요. 오. 빛나는 거 보이시죠? 아니 꽉 찼어요. 네, 빛이 나는 알밤.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배기. 예. 네. 야, 꽉 찼다. 이게 진짜 배기 완전. 네. 꽉 찼죠. 잘 됐네요. 올해 농사 참 잘 됐네. 그래서 여러분 밤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밤을 까가지고 동우님 생밤으로 먹었을 때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야. 아 진짜 이거 감탄사 나온다. 네. 가을이다.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생으로 먹었을 때 마시는 거는 이거를 군밤으로 하시고 뭘 해도 맛있어. 맞아, 요리를 맞아. 해도 맛있고 요거 넣어서 밤으로 그 밤밥 먹잖아요. 밥에 올려가지고 어? 네 이래서 밤을 좋아해. 달아. 달아 많이 달아.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또 충남 공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왜, 당진 아니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공주. 맞았네. 네. 저 또 공주의 아들로서 매년 가면 또 항상 밤을 먹어요. 공주의 손주죠, 손주. 공주가 낳은 손주. 그쵸. 주동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다이다. 처음에 씹을 땐 잘 몰라요. 야, 생으로 먹어도 이렇게 맛있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서 단맛이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와. 계속 찌고 올라와요, 진짜. 야, 이건 끊임없이 먹게 된다. 자, 이 안에 5대 영양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꽉 찼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무기질에 비타민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만 드시면 6대 영양소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예 이렇게 야, 한 꿀이 뭘 아는구먼. 야, 뭐 아주 그냥 다 갖고 와요. 어떻게 해서도 공주의 사촌이에요, 또 거긴. 근데 또 이게 여러분 아, 보세요. 색감 보시면 아시겠죠? 공주가 밤이 자라나기에 정말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네. 얘네가 속이 꽉 차가지고 이 안에 진짜 크다. 당도가 제대로 찰 만큼의 그 날씨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해발 거기가 제가 또 거기를 예전에는 지금은 다 지하 터널이 뚫려가지고 지하로 터널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거 고개 다 넘어서 다녔어요. 저희 외할머니 갈 때도 촬영삼매 뭘 태우셨네 우리 먹 교수님이. 또 불러 잠깐 소화기 좀 하나만 여기 비치해주세요. 그때 사건 이후로 언제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뛰어가시는데 0.1초 걸리셨어요, 지금. 근데 뭐가 많이 탄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삶은 밤 한번 먹어볼까요? 삶은 아, 좋습니다. 밤? 삶은 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삶아놨어요, 여러분. 오, 좋다. 감사합니다. 와, 오, 정말. 진짜 크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드셔도 좋은데 여기다가 꿀 재웠다가 드셔보세요. 더 맛있지 그러면. 그쵸, 고객님들 탄내 안 나시죠? 혼터님 어서 오세요. 119 대기시켜놔요. 네.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이제 불 붙은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게 왜 아시죠? 이렇게 삶은 거 이렇게 반 딱 가르면 네. 여기가 맨질맨질맨질맨질 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맛있죠. 꿀 재워 놓으셔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네. 꿀도 맛있는데 저희 왜 저번에 방송했던 아가베 시럽 있잖아요. 네. 아가베 시럽 진짜 그냥 먹어도 달아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달아요. 이거 애기들 너무 좋아할걸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게 맛도 있지만 영양분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무기질에 비타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게 밤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밤을 먹어서 건강한 겁니다. 진짜 진짜. 공주의 손주. 네. 야. 공주의 손주? 이것도 제가 한번 손자. 맛볼게요. 손주. 진짜 너무나도 맛있게. 난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리지널. 너무 신기해. 생밥이랑. 야. 삶고 나서랑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삶은 거죠? 삶은 걸 먹어볼게요. 너무 촉촉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런 간식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간식이 세상에 어딨어, 여러분? 시야가 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삶아 드시면 돼요. 입에서 그냥 혓바닥으로 천장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다 녹아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매년마다 공주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촬영 300 다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면 촬영 휴게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이거 팔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그 휴게소 들리면 군밤을 먹었었는데 어떡하지? 오늘 완전 사심 방송인데 나 큰일 났다 이거. 저는 지금 사심 가득이에요. 사심 가득. 포슬포슬. 너무 맛있다. 약간 삶으면 삶을수록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밤새 뭐 이렇게 영화 보면서 먹으면 끝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리얼 갑니다. 리얼 가요.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죠? 우리 이런 거 팔지 않아요? 편의점 가면 이거 뭐라고 하지? 있잖아, 이렇게 밤 파는 거. 그거 되게 비싼 거 알지? 맛밤. 진짜 비싸, 맛밤. 맛밤보다 맛있어. 맛밤 없다 비교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맛밤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찐 리얼 아니에요,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밤순이 밤돌이 어서 오세요. 한 뿌리는 아시죠? 촬영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와. 이거 너무 리얼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 불 끄고 영화 보면 다 먹고 나면 배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가루. 다 배에 노란 거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거 숟가락 짧게 잡아야 돼. 그래 하다가 이제 폭폭 튈 때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이거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오늘 방송, 카메라 꺼. 예. 끝났어, 오늘. 밤 하나로 저희 접수했습니다. 와. 봐봐요, 도훈님. 뚫겠어. 뚫었어. 빛이 보여요. 살살 푸세요, 살살. 저 보이죠? 예. 저 뭐야, 여러분? 요거 원래 푸다가 진짜 세게 푸면 다 찢어져요.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다. 요거 재밌다.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조카들이랑 앉아가지고 아 오늘 달아요. 방송은 그냥 리얼이에요, 리얼. 이게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포슬포슬한 느낌이에요. 어머, 밥 맛탕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근데 저는 진짜 아, 근데 기회가 되면 군밤으로 한번 너무 넣어서 먹어보고 싶다. 군밤, 아, 군밤 준비되어 있죠. 기다려보세요. 다음 거 좀. 진짜? 다음 거 좀 하고. 군밤도 돼요? 군밤 해놨죠. 저희 근데 저기 교수님이. 부엌에 연기 가득 찬 거는 타서 그런 거죠? 비밀로 좀 해줘요. 네, 아,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 없으죠. 화재 경보기 올릴까 봐. 다음으로 아우, 드디어 이제 동호님 밤 드실 때 하나 클리어 하나 클리어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황금향 가야죠 이제. 아. 아 잠깐 이제 달콤달콤만 갔으면 달콤새콤 가야 되죠. 어우 진짜 크다. 황금향 그 황금향 좋은 게 뭐냐면 후숙이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혹시나 이제 조금 만약에 드셔보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황금향은 일단 달아요. 네, 일단 달아요. 만감류 중에 가장 단 게 귤보다도 달아요. 황금향입니다. 와우. 껍질 얇은 거 보소. 오호. 뭔가 스마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 그치? 우리 피디님도 지금 꺄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무슨 설탕 뿌려놓은 것 같다 느낌이. 여기서 제 여기서 네. 마치 피디님이 저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보이시죠? 과즙 떨어지는 거 과즙 보이시죠? 쭉쭉 떨어지죠. 이게 거의 수박에 맞먹는 수준이에요. 보세요. 네. 과즙 보세요. 살짝만 해볼게요. 아까워서 살짝만 할 거야. 자,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먹을 거예요. 와, 껍질이 얇아요. 껍질 진짜 얇다. 껍질이 얇아서 먹기 굉장히 근데 편하죠. 껍질이 얇다고 잘 안 벗겨지는 것도 아니고 껍질이 얇은데 왜 어떤 거는 막 여기 살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맞아. 얘는 안 그래요. 지금은 네. 제가 반 잘라서 껍질 까기 조금 불편할 뿐이지 네. 동그란 상태에서 그냥 껍질 까시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요것도 껍질 잘 말려서 잘 씻어서 그래요? 귤차로도 드세요? 진짜 우리 고객님들 팁 장난 아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오아시스 방송할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정말. 정말 많이 배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아시스 방송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음식물 쓰레기들 이거 그냥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되는 거죠. 아 맛있겠다. 귤잼도 맛있겠다 진짜. 오 이거 하나 알알이 살아있는 거 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는 뭐 강제로 후숙시키지 않았습니다. 착색제 없고요. 촉진제도 없이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뭐든지 누가 까서 주는 게 제일 맛있어. 이게 아시죠? 이게 몇 개 까놓으면 이제 나중에 엄지손톱 노래지잖아요. 진짜 달아. 원래 네, 드세요. 하나 더 드셔야 되겠네요. 밤을 저희가 단 걸 먼저 먹었잖아요. 그래도 더 달아. 응. 그런 말 있죠. 만감류는 첫 번째로 먹으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거 단 거 먹고 만감류 먹으면 이 단맛이 덜 느껴져요. 맞아 근데 맞아 맞아. 먹어봐봐요. 손 씻었어요. 네. 와우. 와. 어쩜 이래? 와 진짜 제가 태어나 먹어본 중 제일 달다. 만감류 중에 제일 달아. 진짜 달죠. 아 이래서 먹는구나. 황금향이 만감류 중에 제일 다네요. 근데 그렇게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 저도 더 줘요? 뭐 저기 뭐야 조금 반 저한테 깔 시간을 좀 아니 거기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돼. 아 기다려봐요 동호님 진짜 제가 까드리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요즘 감기 심한 거 알죠 여러분. 독감 유행입니다 진짜. 비타민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저 그래도 많이 돌아온 편인데 목소리 와 주스 야 주스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비타민 딱이죠. 비타민 가득 들어있어요. 저는 저는 사람처럼 먹을게요. 와 안에 심지도 많이 없어. 안에 심지도 많이 없어요. 네. 인간 그 NFC 착즙하시나요? 혹시 황금향 즙 파실 생각이세요? 황금향 즙을 파실 생각이신가요? 어우 너무 다이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아, 못 기다려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알알이 보세요. 알알이 보세요. 다 살아있죠. 굉장하죠. 근데 진짜 솔직하게 과즙이 너무나도 넘치지 않아요?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 보세요. 와 손이 다 젖었어. 여기 탱글탱글한 이 요거
CF에나 나올 법한 이 하나하나 탱글탱글 알사라이. 예, 그거 나오잖아요. 예. NFC. 샹크시트. 집 장난 없어요. 그래서 이 맛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좋은 건 알밤도 제철이죠. 황금향도 지금이 제철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만감류. 네. 가장 맛있을 때 드셔야 돼요. 도모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아니 과즙이 흘러 넘쳐요. 와 진짜 맛있다. 먹어 먹어. 물이 따로 필요 없네요. 물 뭐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등산 갈 때 이거 가지고 오이보다 이게 훨씬 낫다. 오이의 수분이랑 비교할 바가 아니야. 그쵸? 확 이거 확 누우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과일을 씻고 이렇게 꿀떡 확 씹으면 수분이 목 뒤를 목젖을 팍 쳐요. 팍 치죠 진짜. 네. 갑자기 그럼 앞사람이 혹시 있으면 이게 팍 나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수분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수분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갑 끼고 한번 우리가 잡아서 보여줄게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수분감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요? 지금부터 제가 진짜 리얼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잘랐어요. 아까 잘라놓은 거 있죠? 호박 경단 보여줄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반 개고 이 정도. 이거 한 개도 아니잖아. 반 개예요. 반 개. 황금알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무 맛있다. 근데 대부분 1인 하나씩 먹으니까 제가 반 하나 잘라서 드릴게요. 이거 해서 동호님 드리고 호박 경단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는 정말 와. 백화점 지하 가면 요거 아주머니 계시죠? 그쵸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와. 그러니까 이게 과즙이 제일 풍부한 거구나. 동훈님 또 자기 이거 먹고 싶어갖고 금방 하나 갖고 오는 거 봐. 순식간에 그냥 원샷 해야 되겠다 내가. 원샷 아주 째로 들고 아주 그냥 무섭네요. 동원님 줄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부와 명품의 향기인 지금 보시게 황금향입니다 여러분. 와 근데 너무 힘 안 주고 그냥 쭉쭉쭉쭉 했는데도 이게 또 제주도에서 천혜의 환경 또 제주도에서 만들었고요. 동원님 우리 이거다. 예 이거요. 이거다. 항상 이걸로 가는 거예요. 저 등산로 입고 가가지고 예. 이거 짜가지고 이거야 종이컵에다가 언제 승무예요? 한번 주말에 한번 가시죠 저랑. 아 이거다 이거다 진짜. 네. 어우 이거 오프라인 진... 매장 저희 바꾸시죠 주스로. 어후. 와 오리지널 100% 그 아시죠? 원물 그대로. 그냥 주연님의 핸드크림 살짝 묻은 거예요. 아이, 저희 오아시스 할 때는 핸드크림도 안 바르고 들어와요, 저. 네, 그냥 주연님의 손맛. 그렇죠. 손맛.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건더기는 있어야 돼. 요게 진짜예요. 요게 진짜예요. 진또백이지 이게. 진또백이 이거 네. 완전. 여기 또 살짝 살짝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 야, 요거. 맞아요. 팔아요. 이거다. 등산로에서 이거야. 그 가격이 조금 비싸요. 얼마에 팔 건데요? 96,000원. 96,000원이면 이거 그날 완판이에요. 네, 어르신들한테 욕 엄청 먹어. 이거 96,000원 팔면. 처음에 이거 9,600원인지 알고 오셨다가 이게 96,000원이라고 하면은 맨 끝에 있는 공 작겠어. 작겠어요. 요즘 점점 1년 넘게 같이 지냈는데 약간 사자기질 있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장사 속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와. 전체 꾸러미를 32,648원에 방송하고 있다고요. 장난 없죠? 최고죠, 진짜. 브라보! 이게 브라보입니다, 여러분. 네. 와, 이런 거 먹고 커야 돼요, 진짜.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먹고 컸거든요. 이런 거 항상 밤도 저희 할머니네 집 뒤에 가서 막 밤 까가지고 양발로 잡아가지고 그 밤 먹고 컸고 네네네. 저희도 이런 거 먹고 컸어요, 진짜. 그냥 착즙해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아. 어 두돌 아기 사과즙 너무 잘 마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몸에 좋은 걸로 항상. 이게 오아시스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이따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저거. 자 호박 경단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와 거의...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저 손 됐어요. 아, 저 손 깨끗해요. 저 황금향 만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잘, 깨끗한데. 잘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가 묻었네. 반껍질. 자 여러분... 보시는 건 단 호박 경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온에서 지금 얘네가 해동된 거 상온 해동. 그냥 보세요. 냉동으로 받아보시고 30분 정도만 해동해 주시면 돼요. 자연 해동. 아 여러분 이거는 너무 쫄깃거려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보세요. 아 감동 그 잡채. 아, 그럼 단호박이랑 그쵸. 앙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통팥 앙금이? 통팥 이거 다 통팥이에요. 네, 나머지 찹쌀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어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요즘 진짜 유행인 게 K-디저트예요. 그니까. 네. 여러분 요즘 이제 돌아다니시면 느끼시겠지만 곳곳에 다
뭐 마카롱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마카롱도 맛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는 케이프, 케이 디저트가 너무나도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몰라. 아. 호박 경단이 짱이야. 마카롱 이거 먹어. 짱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방송하는 게 짱이에요. 이거 16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6개. 이거 이렇게 상온에서 해동된 걸 드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아니 화면이 좀 넘어가면 먹으라고. 아, 나 오늘 좀 배고픈가? 제가 떡보거든요. 떡보 저도. 근데 이건 진짜 약간 떡 같다. 맞죠? 방금 만든 그 뭐 경단도 떡의 일종인데 찹쌀이 이거는 즐거워 먹으면서 찹쌀 70%에 국산 팥이 66%라고 하는데 그냥 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보세요 황금적인 비율이야 황금 그 완전 한 입 쏙 완전 저 크기 와 저 이게 케이 치즈 스틱이에요 뭐라고요? 치즈 스틱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단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질리지 않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몸에도 좋아요. 안 달아, 안 달아. 많이 안 달아요. 몸에도 여러분. 좋아요. 딱 적당해요. 아, 이 쫀득쫀득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리실 때는 이 껍질 끝에를 살짝 이렇게 오픈하세요. 이대로 살짝 오픈하세요. 네. 네. 그래서 15초. 15초, 15. 아, 1분 30초 아니야. 15초. 그래서 15초에 15초. 시작. 돌아가죠. 맛있어요. 호들레미 아주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15초. 호들레미 뭐, 맛있어. 호들레미 지금 신났어요, 지금. 예. 사람 오늘 디저트는 진짜 사람이 너무 다 맛있다. 기분 좋게 하는 것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15초 정도 돌리면 얘네가 상온에서 그 해동됐을 때보다 조금 더 야들야들해요. 조금 더 따뜻한 떡의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요 정도 하잖아요.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예전에 우리 그거는 방송 중에 말씀드린 거 맞죠? 저희 예전에 어떤... 한번 넣었다가 아, 그거 제가 다음 날 바로 말씀드렸죠. 맞죠. 저도 봤던 거 같아요. 따뜻해졌어, 진짜. 그래서 만약에 취향대로 더 돌려 드시고 싶으시면 더 돌려 드셔도 돼요. 아, 지금 전 딱 좋아요. 아니요, 다시 할게. 솔직히 왜요? 말하면 차가워요. 내 거짓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거짓말 못 해.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어머, 안 돌리셨네. 이거 전자레인지 코드 꽂아주세요. 전자레인지 코드. 우리 빼놓고 돌렸어요. 나 이거 거짓말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코드가 빠져있었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 효과음이에요. 지금 전자레인지. 자, 오늘 꾸러미 받아보시면 집에 도착하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황금향 갑니다. 황금향은 지금 받아보시는 건 총 950g 이상으로 한 8개 정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딱 봐도 차가웠어요. 호들갑 떨어서 호들레미도 있고 조동호와 아들레미의 네. 합성어라서 아들레미 그 다음에 조동호 근데 호들갑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자 동우님이 지금 전체 꾸러미 구성 한 번 더 네.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구성 자체는 가을의 풍미를 느끼기에 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네. 자. 가을이 왔어요. 네,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가장 제철인 걸로만 드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만감 중에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거. 제주도에서 왔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황금향. 지금 보신 것처럼 황금향 가격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서도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저희 오아시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공주의 손주 조동우입니다. 제가 또 공주 출신으로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한이 워낙 유명해요 알밤으로. 그리고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네네네.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알밤 같은 경우에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창 크는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영양소 골고루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즙은 우리 아이들이 과일을 잘 안 먹죠. 안 먹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저희가 집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쵸. 이거는 함부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사과 하나를 가지고 NFC라고 해서 꽉 짰어요. 그리고 필터링을 안 했어요. 그게 클리어 방식이에요. 네. 클리어드. 그래서 필터링하지 않은 원물 그 자체로 바로 맛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자레인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경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16개 2팩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거고요. 경단 전자레인지 완성됐나요? 완성된 거 보여드릴까요? 완성됐어요.
정말 이게 시간, 새로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조금 더 이렇게 애가 이렇게 느물느물해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약간 임절미 같이 되는구나. 너무 쫄깃쫄깃하고 지금 살짝 따뜻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잘 됐다.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약간 이렇게 차해진 게 더 좋아. 더 쫀득쫀득해져요. 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오면 보세요. 더 차이죠. ABC 주스 맛있죠. 몇 분 돌리신 거예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잠깐 돌리셔야죠. 이거 드세요. 아니 몇 분 돌리셨어요? 이거 드시라고요. 이거. 이거 동훈님 거 여기 있어요. 정말 누가 믿었어요? 아니 이거 어우 시끄러. 입 좀 다물어요 빨리. 어우 시끄러. 이거. 여러분 20초입니다. 솔직히 몇 초? 1분 돌렸죠. 40초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전자레인지 시간을 잘 못 맞춰요. 경당과 찹쌀과 호박이 합쳐졌어요. 그래도 맛있죠. 근데 맛있어. 뭐 하다가 이럴 수도 있죠. 엄마가 깜짝 뭐 잘못 눌러서 뭐 40초 누를 수 있죠. 아우 쫄깃거려. 임절미 같다. 경단으로 드시려면 자연해동해서 드시고 임재미처럼 드시려면 40초 돌리세요. 난 이게 더 맛있다. 이거는 20초 돌린 거. 이거 20초 돌린 거. 경단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구나. 야 신기하다 이것도. 20초가 제일 적당해요. 40초면 임재미 되고요. 이 정도. 와. 치즈 스틱, 코리안 치즈 스틱. 오! 여기 통파 남금에다가 와 이거 찰진 거 보세요. 와 농약 없는 찹쌀에 진짜 국산 팥에 여기에 찹쌀 아이들 건강에는 이거만한 디저트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이들. 이러니까 씹는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엄마 나 공부 오늘 너무 열심히 했더니 중간에 너무 허기져요. 뭐 먹어야 돼요? 이런 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호박에다가 그리고 제가 엄마의 마음 이런 거 떡이나 빵 먹을 때 저 호떡 먹을 때도 네. 꿀 많은 데만 먹고 끄트머리를 잘 안 먹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얘네가 앙금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맛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앙금을 안 넣었어도 저는 맛있어요. 이걸 먹어요. 왜냐면 단호박이 참 맛있어. 반죽이 너무 맛있어요. 반죽이. 그릴로즈님 근데 이거는 다 드시게 될 거예요. 진짜. 그 끄트머리, 피자도 끄트머리 안 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맞죠? 아니, 반죽이 너무 맛있어. 오, 이게 또 찹쌀로 돼 있어도 쫀득쫀득하죠. 이빨에 끼는 건 아니에요. 이빨에 네. 끼진 않아. 끼진 않아.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짤딱짤딱한 거. 그래서 이 경단 포함. 네. 오늘 전체 꾸러미를 한 상 차리면 어떤 비주얼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거 완전 손님 맞이. 와.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저희 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황금양. 이제 뭐 집에 누가 찾아와도 드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그니까 그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알밤. 저희 외할머니가 집에서 속해 보실 때 항상 이 알밤 내놓으시거든요. 쪄가지고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시는 거 경단. 예, 그리고 황금향이 저기 뒤쪽으로 보시는 사과즙까지 해서 마실 수 있는 것들, 씹을 수 있는 것들 혹은 뭐 군밤으로 드셔도 되고요. 쪄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는 알밤까지. 그쵸. 그리고 황금향은 지금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꾸러미를 만나보시면 아 지금이 이제 한로가 딱 지나서 가을에 가장 맛있는 걸로만 저희가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우 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난 콧물이 나오더라고. 네. 나도 나네. 그쵸. 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과즙.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과채주스라고 써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네. 사과에다가 비타민C가 또 같이 들어가요. 안 그래도 사과에 비타민C가 많은데 거기에 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나 손잡이 감성도 너무 좋은 거야. 이거 혹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만드셨을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네. 마예요, 마. 마 같다, 소재. 너무 좋죠, 그쵸? 사과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죠. 아, 여기 써 있잖아요. 또 앞에 딱 그 글로. 아.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과에는 다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과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사과 속 항산화 물질인 네. 페놀산은 네. 목소리 어떡하죠? 페놀산은
과일 중에서도 함유량이 높고 네.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과 미용에 더욱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안 먹어서 문제지 뭐. 그렇죠. 사실 사과라는 게 몸에 좋은 거 다 아는데 챙겨 먹기가 귀찮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침에는 뭐 씹기 싫거든요. 어. 그리고 양치하고 나서 사과 먹으면 아우 너무 맛없잖아요. 그냥 딱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 한 포 딱.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 한 포 하세요. 네. 저희 사과즙도 자신의 거 너무 요만큼 뜯어져가지고 누가 옛날에 조금 뜯었었다고 되게 혼났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잡으신 것처럼. 아우 정말. 뭐 개미우 뭐 예예. 예.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네요. 자, 한번 집 보세요. 여기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클라우드 타입이라고 해서 약간 색깔이 탁해요. 탁한 게 맞아요. 원래 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물을 착즙한 다음에 따로 필터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물 그대로의 맛이고요. 오히려 폴리페놀은 클리어 타입보다 4배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온 착즙했어요. 그냥 짠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짠 거랑 똑같아요. 얘가 여러분 얘 보세요. 네. 들어가면 안 보이죠? 안 보여. 붙으면 보이죠? 여기 이만큼 오, 보이죠? 오, 네. 네. 오, 그만큼 원물 그대로를 저희가 착즙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진한 맛이 어떤 맛인지 전달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밤이라는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이때만 저희가 제철로 딱 갖고 와서 거의 햇밤입니다. 어때요? 아, 진짜 진하네.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진짜 무슨 맛이냐면 네. 이 맛이에요 딱. 그냥 그 사과 그대로예요. 포장지에 있는 맛 그대로예요. 네. 자 보세요. 원래 너무 맛있어요. 이제 백설공주가 원래 사과 먹고 죽잖아요. 난 즙이잖아. 다행이에요. 난 즙이잖아요. 사과였으면 큰일 나실 뻔했어요. 지금 공주님 큰일 나실 그러니까요. 뻔했는데 즙으로 해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네. 오늘 옷이랑 또 오늘 의상이랑 진짜 제 옷에서 느껴지는 딱 그 맛이에요. 네. 아니 오늘 의상 이거 기획했죠? 아니요 기획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건 정말 맛있는 겁니다. 네. 아시죠 그린로즈님? 드셔보세요 진짜. 네. 와 정말 진하다 이거. 너무 맛있다. 네. 원래 이렇게 먹어요. 아침 일어나서 살짝 살짝 이제 흔들어가지고. 요망스럽죠? 잔망스럽죠? 손이 아주 그냥 정말. 그래서. 왜냐면 동우님은 원래도 사과를 꼭 아침에 좀 먹는 타입이에요. 먹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건강 제일 생각해서 자기 건강. 진짜네. 진짜백이 진짜. 오늘 진짜 진짜란 말이 자주 나온다. 왜냐면 저희도 집에 진짜 많은 걸 먹어봤지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사실 집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짜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막 끓여서 하는 것도 있고 농축액에 넣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 그대로가. 그쵸. 아 너무 맛있다 색소, 오늘. 뭐, 설탕까지 안 들어가 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예 여러분 무설탕. 그쵸? 엄마 한 포 더. 이러면은 하나 더. 하루에 한 두세 개는 먹거든요 저는. 하나 더 먹어야겠다. 더 드세요. 무색소 무가당 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한 사과향 그대로 맛보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 직접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뭐 만들 보세요. 거냐면 동훈이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밤이랑 믹서기는 사실상 전 처음 보는 조합인데. 진짜 밤 라떼를 안 먹어봤어요? 네. 오 웬일이야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주셨어. 잘 보세요 여러분. 우유 이렇게 좀. 먹는다고요? 이렇게 먹는다고요 라고요? 전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 나도 처음 봐. 밤 조금 더 넣어. 진짜? 제 것도 좀 그럼 제 맛있어요. 것도 저도 먹을 거니까 제 것도 요만큼만 넣으면 돼요. 네. 더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좀 걸쭉하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넣으셔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 보자. 제가 사실 이거 시럽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안 넣어도 달아요. 안 넣어도 얼만큼 단지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밤라떼는 정말. 아, 나 처음 봤어 밤라떼. 진짜 진짜 밤라떼를 처음 봤다고? 네. 너무 맛있는데. 됐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영천 생각나. 왜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물이랑 당근이랑 타가지고 저한테. 기억 안 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 밤은 또 구수한 향 난다. 워낙 삶아서 넣으시면 그 곱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가르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시나몬 가루. 시나몬 가루에다 살짝만 뿌리잖아요. 네.
반대쪽 여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이야, 이거면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밤라떼 살 진짜? 네. 와, 신기하다. 소화시키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소화? 네.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 되겠다, 진짜. 저희 배불러요, 지금. 네. 네. 저희 오늘 진짜 알밤에 경단에 황금향 먹었는데 배부릅니다. 일단 요거는 동원이 네. 안 먹어왔죠? 저는 이거 주세요. 아니 이제 싫어요. 저는 저 그거 먹으래요. 여기 밤이 밑에 많이 깔려있단 말이야. 어머 내가 호랑이를 키웠네. 아주 그냥 호랑이를 키웠어. 딱 그냥. 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딱 보면 눈치껏 바로 파악합니다. 여기 놓쳤어. 내가 먼저 잡으려고 했는데 손잡이를 뺏겼어요. 여기 밤이 어머나 세상에. 시나무가루 향 좋다. 죄송한데요. 아 진짜. 아 이거 보세요. 밤은 이 안에 다 있잖아.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 나중에 우유 넣어가지고 다시 먹으면 돼요. 칠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유. 이건 우유예요. 진짜 맛있죠. 밤라떼. 너무 맛있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유. 우유? 우유만. 우유 밤이 전혀 우유예요. 그래도 밤만 나잖아요. 아 밤만 살짝 납니다. 살짝. 그쪽이 좀 진하게 나실 것 같습니다. 솔직 방송 해야죠. 제 밤라떼는 네. 그 솔직하게 말해야죠.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해서 원물 그대로 다 가져가셨어요 거기로. 지금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아, 저는 클리어 타입이었습니다. 네, 전혀 저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이라서 굉장히 진하게 해서 이걸 동호님이 제 밑에 깔려 있는 걸 가져가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손잡이를 정말 꽉 쥐고 있었답니다. 그 밤라떼 시나몬가루 살짝. 아이고 진짜 맛있다. 맛있죠. 불쌍해. 매일 이래요. 이런 것만 먹어요 저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밤라떼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우와. 여기 보세요. 동호님이 저렇게 지금 힘겹게 푸고 있는 밤이 다 저에게 왔어요. 와. 어떤 맛이냐면 확실히. 구수하다. 그쵸? 되게 고소해. 땅콩이랑은 또 완전 달라. 완전 고소해. 밤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맞죠? 이거는 팔아요? 진짜 이거? 이건 팔아야겠다. 동훈이 저 숟가락 한 번만 줘봐봐요. 그 앞에 있는 거 동훈이 거. 큰 거. 큰 거. 네모난 거. 아 요거? 삽. 내가 너무 혼자 먹었으니까.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동훈이 줄게요. 와.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 좀 한번 잡아주세요. 저. 이거 너무한가요? 자, 가져가요. 먹어보세요, 이거. 이게 또 찐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참. 찐밤, 생밤 다 같이 느껴져요. 그쵸? 고소한 것도 느껴지고. 우유랑 잘 맞네 밤이. 아우 너무 잘 맞죠. 애기들도 진짜 좋아할걸요. 포만감이 사실상 아까 저희가 한 끼 식사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 맞아. 이거는 진짜 한 끼 식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밤이 영양소가 다 있다니까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진짜 5대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까지 있어서 이거 진짜 한 끼 식사 됩니다. 진짜. 제 컵에 확실히 많죠. 죄송합니다. 우유밖에 없네요 저는. 이거 거의 한 끼 식사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고요. 식사 끝났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저희가 디저트로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을 향 퍼지는 이 달달한 디저트를 준비했고 자, 오늘 꾸러미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쯤에 아마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실 거예요. 2라고 써있어, 2. 거기를 통 하고 터치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30%, 10%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네모칸이 뜨면 네. 발급을 누르시면 발급 됨이라고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게 받으셔서 이 꾸러미를 구매하셨을 때 네. 전체 양을 한번 보세요. 밤 있죠? 공주, 정한, 알밤. 워낙 유명하죠. 대사이즈로 해서 네. 대사이즈로 해서 800g. 800g. 네. 자, 보시고요. 아유, 살 생각하면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매일같이 먹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밥 매일 먹나? 네. 이렇게 주문해서 어쩌다 한 번씩 먹을 때 그리고 이거 때리면. 먹고 찐 살은 예뻐. 예쁜 맞아. 살이에요. 그리고 예쁜 먹고 살. 나서 운동하시고 네. 네. 예쁜 살. 이거 우리 맨날 그렇죠. 먹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 찌는 거 걱정되시면 저기 뭐야 오아시스 클렌즈 있어요. 네, 중간중간마다 또 저희가 또 방송해드립니다. 그 클렌즈 하러 가셔도 되고요. 네, 다 유지시켜드릴게요. 저희만 따라오세요. 네. 자, 여기에다가 사과즙까지 해서 사과즙 보세요. 요거 지금 30포. 바쁜 직장인분들. 그쵸. 한 포씩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 돼요. 회사 오셔서 드셔도 되고요.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어우, 몇 개예요 도대체?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30개. 자, 하루에 하나면 진짜 한 달은 먹습니다. 요거, 요거 사과즙. 30포.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이것까지 디저트 단호박 경과 네. 간식 좋은 거 드셔요 이제는 진짜 네, 여러분 왜 밤이 요즘 들어 더 맛있는 줄 아세요? 요즘 들어 먹을 수 있어서 그래요. 딱 제철이에요. 지금 딱 이 시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1년 네. 내내 이 맛으로 맛있게 나오면 우리가 좀 흔해서 흔해서 이거에 집착 안 해요, 요 시기에. 네. 맨날 먹을 수 있으면. 근데 제철이고 되게 짧아요. 맞습니다. 네, 짧아서. 제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영양소가 또 많을 때고 가장 맛있을 때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사과즙까지 다 받으시는데 가격이 32,648원 밖에 되지 않고 네. 동훈님도 요즘 주소 해가지고 막 아버님한테도 많이 보내드리고 주죠. 되게 많이 이용 잘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그저께 저희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오아시스 제품도 또 가득 가져갔는데 또 난리 났던 거 쌍화차 난리 났습니다. 쌍화차. 이렇게 맛있는 쌍화차 처음 먹어보셨다고 할 정도로 저희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실 이제 주소를 배송 여러 가지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쿠폰 받아주신 다음에 요 쿠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송 여러 곳으로 배송 보내기 하시면 다 각각 쿠폰 30% 할인된 꾸러미 가격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요즘 또 사위가 예, 굳이 뭐 점수 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위들이 또 대신 장모님 장봐드리고 또 며느리들이 대신 시어머니 장봐드리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오아시스 제품 받아보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어르신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알밤부터 시작해서 제철인 황금향 너무 좋아하죠. 경단은 어르신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언니는 호주에 있어요. 네. 근데 호주에서도 이런 새벽 배송되는 어플 이용하잖아요. 네. 저희 언니 오아시스에서 엄마 아빠한테 뭐 시켜줘요. 호주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거예요. 한번 보내드렸을 때. 그래서 저도 수시로 네. 저희 엄마 아빠 전주 산골 안쪽이라서 거기서 도시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을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야채는 앞에서 텃밭에서 구해서 아, 그런 건 좋다.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치킨 시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바사삭 치킨 있잖아요. 12조각. 그렇죠. 동훈님 원픽 그 네. 바사삭 치킨 12조각 치킨이랑 네. 텐더 가라아게 그리고 너겟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근 거기서 또 먹을 게 없는 게 과일. 어허 맞아 맞아 맞아. 읍내까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30, 40분 또 나가셔야죠. 희한하게 읍내 나가서 먹었을 때 과일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서 오아시스는 과일 성공합니다. 특히 또 고기도 그렇습니다. 그쵸. 고기도 오아시스는 무조건 성공. 여러분 이 야, 황금향 청 한번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다. 너무 맛있겠죠. 저희가 받아보신 황금향을 가지고 청을 좀 담아봤는데 이거는 뭐 요즘 같은 좀 일교차가 크고 진짜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완전 이건 저기 비타민C 폭탄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디저트 받아보신 다음에 영양제 당분간 드시지 마세요. 네, 영양제는 일주일 동안 잠깐 끊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네. 완전 비타민C 과다 복용입니다. 지금. 오 나한테 뭐 사짜 기질 같다더니 자기 멘트가 더 정말. 자 영양제 예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영양제 챙겨 드세요. 네 영양제 챙겨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흘리는 게 반이에요. 어머 나 많이 흘렸구나. 네. 세상에 엄청 많이 흘러요 흘러네. 진짜. 이렇게 아우 따뜻한 아니 근데 이거 퀄리티 너무 높잖아 진짜 이게 와. 영국 황실인가요? 네. 영국 황실이에요? 아 헬로 어마어마하네요 영국 황실이에요. How are you? 영국 네. 영국 발음이에요? 영국 발음으로 가야죠. 어우 근데 접시도 너무 예쁘다 잔이 너무 하시고. 예쁘다 진짜 손님 오시면 이렇게 같이 네. 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무데나 먹는데 맞죠? 그러니까 네, 오아시스 안 좋은 게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단까지 해서 자 영국 댄디가이한테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자 댄디가이 아 완전 또 촌놈인데 나 완전 컨츄리 저는 컨츄리 예 네, 컨츄리 스타일
영국 댄디가이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이렇게 품격 있게. 스멜 굿. 스멜 굿. 좀 먹고 나서 아, 이렇게 한다 이제. 아우 소 핫. 아, 뜨거워요. 원래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도우님. 따뜻한 거 웜. 웜. 맛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또 과일로 먹는 거랑 청이랑 먹는 거랑은 뭐가 다르면 일단 향이 달라요. 과일로 먹으면 그 향이 느껴지지 않는데 향이 너무 좋다. 예, 황금향의 향이 이거였구나. 아까 먹을 때 못 느꼈었어요. 무슨 진짜 막 와. 새콤달콤하다. 이게 차로 마시니까. 티 중에서도 그 만달린 약간 만달린 티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원래 이렇게 다 마시면 안 되죠, 차는. 리필 돼요? 한 잔 더. 어우, 좋다. 예. 몸이 그냥 다 풀렸어요. 와. 잔까지 따뜻해진 느낌이야. 어우. 근데 저는 이것도 이건데 아까 동호님 혼자 먹었잖아요. 전 짜서 먹는 거 저도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어떤 거요? 황금향. 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진짜? 잡아주시면 제가 짜드릴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됩니다. 힘 쓰는 거 제가 해야죠. 이거 힘 안 써도 돼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깨끗하게 알겠어요. 손 닦고 왔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유, 당연히 아까 제가 사실상 왜 해드리려면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아가지고 자, 제가 정말 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도우님이 저한테 황금향즙을 짜주신다고 하네요. 요거는 아시죠? 이렇게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저기 손 세정제 좀 괜찮나요? 길게. 와, 이거 벌써 자르자마자 과즙이 흐릅니다. 종은 잠깐 짜지 마요. 네. 나 뭐 할 거냐면 과즙 보세요. 저 지금 소화 잘 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탄산수 좀 넣어요. 탄산수 이렇게 좋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탄산수까지 해가지고. 네, 탄산수 이렇게 해서. 아, 제가 그렇게 제 위생에 그렇게 믿음이 다들 안 가십니까? 예?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비닐 장갑을 갖다 주셔. 아까 주연님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왜 제가 하니까 제 좀 그래요? 저 손잡이 잘 잡으시고. 자 보세요. 돌려야지. 야. 아니야 이렇게. 어 진짜 어설퍼. 와 보이시죠? 그치 잘한다. 네. 손바닥으로 눌러요.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손이 워낙 커가지고. 좋아요 저. 저 밑에 색깔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완전 신나는데요, 이거? 와, 신나는 맛이. 진짜 이거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야, 넣고. 이게 불안하죠, 번? 여러분? 막 제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이 불안하네요. 뭔가. 와, 네. 보세요. 그냥 예쁘다. 네. 제대로 갈았습니다. 어디 빈틈만 없이. 예. 네. 싹 해서 껍질 끝까지. 동훈이 우리 이거라니까? 간장게장인 줄 알았네요. 동훈이 우리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이야. 등산로에서. 네. 등산로에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청계산 가시죠. 네. 이번 주에 청계산으로 오세요, 여러분. 가야 돼요. 96,000원입니다 한 잔에. 네. 카드 결제 안 돼. 무조건 현금만 됩니다. 둘이 거기 관리 사무실에 끌려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다음 날 YTN에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요. 우리가 청계산 가잖아요. 한 번만 드셔도 우리 성공이에요. 진짜. 네, 96,000원이면 한 잔만 팔아도. 와. 와. 색감 좋다. 보세요, 색감.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진짜 안 보여요. 아우. 이게 진짜 오백이. 아들내미들 주방 한번 들어갔다 오면 아주 그냥 사방천지가 아주 그냥. 그렇죠. 아우 징그러. 네. 어우 징그러. 약간 그 김수미 씨가 아들 방 청소할 때. 아우 징. 그 유명한 그거 있죠. 임창정 씨랑 나. 아유 신내 나 이러면서. 아 너무 똑같았어. 내가 갑자기 떠올릴 정도로. 아유 이놈 아들내미. 여러분 저는 비타민을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일단 네. 피부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피부도 그렇고 네. 돌아오지 않는 제 목소리. 아 이게 이제 거의 다 캐릭터화 되고 있어요. 네. 사람들 제 목소리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저한테 심지어 몇몇 분은 혹시 흡연하냐고. 전담 노담 아무것도 안 돼요. 노담. 여기 공익 광고 보시죠. 나도 노담. 와. 근데 그 공익 광고 되게 좋은 게 아세요? 청소년의 흡연율이 되게 많이 다운됐대요. 아, 그걸 통해서? 실제로 통계가. 너도 노담? 나도 노담. 난 청소년 아니지만 노담. 우리 청소년 여러분 노담. 맞습니다. 안 돼요. 너도 황금향? 아우 시끄러. 이거 명찰 하면 좀 이상해진다. 다음부터 명찰 빼고 들어가야겠다.
와. 와, 색깔이 대비되니까 진짜 예쁘다. 노란과 옐로우가. 진짜. 황금향도 오늘 포함되어 있어요. 레드와 옐로우가 확 대비되면서.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짜서 먹으니까 그 황금향 알갱이가 여기 지금 동동 떠 있잖아요. 보이시죠? 알갱이가 같이 씹히면서 잘 짰어, 참. 이거는 비타민 덩어리예요. 비타민 덩어리. 그래서 이제 뭐 안 봐도 뻔합니다. 화장실 가시면 어떻게 되실지. 비타민C가. 근데 이거 딱 먹은 이상 사실 주스 못 먹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이렇게만 먹고 싶다, 매일.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황금향 다시 안에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오아시스 과일이나 고기 드시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네. 너무 좋아요, 사실상. 맞아, 입맛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이거 저희가 지금 했던 착즙 방식 그대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사먹는 주스 못 드세요. 왜냐하면 네. 황금향도 여러분 망감류 중에 안녕 지금 드실 수 있는 망감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망감류잖아요. 가장 제철이에요. 아, 역시 선두 주자 달라요. 그리고 보세요. 이 특유의 귤맛이 아니라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너무 맛있어. 그쵸? 이거 향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귤은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는 단맛이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밤도 보여드릴게요. 밤. 밤 큰 거 보세요. 옆쪽에서 바로 보세요. 정한. 정한 알밤. 공주의 정한 알밤. 그럼 이거 잘라서 보여드릴 때 손 조심하시고 저도 조심할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발 400m에서 600m 고지대에서. 무서워. 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맛이 더 강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딱 요때 드셔야 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에. 이야, 보세요. 이 단단함도 보시고요. 생반포 있습니까? 우리 와. 오늘 완전 단면에 완전 자신 있다. 네. 어느 걸 잘라도. 저희가 미리 잘라놓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그쵸, 단면에 완전 네. 자신 있죠. 오늘 뭐 진짜. 안쪽이 제대로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는 지금 알밤이고 하나는 황금향입니다. 그 생밤을 오독오독 씹어먹으면 진짜 동호님 알죠? 처음에는 이게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좋은 밤일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단맛이 막 올라와요. 생밤입니다. 아, 너무 맛있지 뭐.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단맛이 확 올라와요. 그치, 그치. 그리고 고소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러니까. 와, 이건 난 진짜 밥에다. 사투리 하신. 제가요? 고소야. 여러 가지로 즐기세요. 군밤으로 지금 삶으셔도 되고 밥에 같이 넣어서 영양밥으로 드세요. 영양밥으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군밤이에요. 군밤이 지금 나왔어요? 네, 군밤이고 요거는 삶은 밤이에요. 네, 그쵸? 아. 그리고 동훈 여기 생밤 한 번만 여기 위에다 꼭 센터에다 위에다가 한번 탑에다가 쌓아주세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생밤으로 먹었을 때랑 삶아 먹었을 때랑 구워서 먹었을 때랑 어쩜 이렇게 맛이 다 달라요? 심지어 군밤 이렇게 구우면 아시죠? 끝에는 약간 쫄깃쫄깃해지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의 픽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요. 난 이거. 아 진짜 생밤? 군밤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어. 아, 그래, 알겠어. 네. 나는 삶은 거. 뭐부터 가실 거예요? 난 삶은 거. 삶은 거? 군밤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일단 삶은 거 삼키고. 난 군밤이 이게 바깥쪽 질감이 너무 좋아. 목 막힐 때. 야, 작게 제일 맛있네. 그리고 군밤. 와, 이거 건더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군밤 해야 되나? 아니요, 전 여전히 삶은 밤이에요. 아우, 난 군밤. 요 크리스피한 거 봐봐. 바삭바삭한 거 너무 맛있어. 난 군밤. 밤에다 우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난 내 거 먹어야 되겠다. 라떼. 저도 제 거 먹어야겠네. 와. 맛있어. 이거 꼭 착즙해서 드셔도 돼요. 황금향.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 알알이 바로 다 느껴보세요. 착즙해서. 아니 착즙기도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얼마 안 해요. 예, 네, 진짜. 아니 근데 뭐 정 없으시면 아까 제가 먹던 대로 반 잘라서 그냥 이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구성은 군밤에다가 아 군밤이래.
나 붕밥인가 봐. 네. 알밤. 정한 알밤 데스타이즈에다가 네. 황금향에다가 좋습니다. 단호박 경단에다가 사과즙까지. 근데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다 제철로. 내일 어떡해. 한번 읽어주세요, 시원하게. 내일 누구? 내일 내가 들어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일은요. 간장 닭갈비에 춘천 닭갈비에 무농약 파채 떡진이 6인용 떡볶이 떡에다가 베니 하루카 핵 고구마에다가 쌤밥 쌤밥이요? 쌤밥 비빔 막국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 내일은 그럼 춘천으로 가시죠. 춘천으로. 내일 저 막국수에다 이렇게 닭갈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일 성규님이에요. 내일 규둘레미 옵니다. 먹을 복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일은 맛있는 닭갈비로 여러분 저희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여기 쿠폰 다운 받으셨죠? 네. 꼭 받으세요. 지금 받으셨으면 이제 저 인사드리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면 돼요. 쿠폰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내일도 맛있는 닭갈비 지글지글 복글 준비하고 오세요, 여러분. 맛있겠다. 네, 날씨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내일 맛있는 닭갈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